선거연합정당을 표방한 정의당과 녹색당이 내일 창당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합니다. 당명은 녹색정의당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문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비대위원장 임기 마지막 날의 김준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위원장으로 호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어제 이제 하루 종일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부터 좀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은? 뭐 그래도 다행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피 이제 뭐 이 법이 저희 그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돼 있었던 법안이라서 애초에 중첩법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유예 관련한 논의를 굉장히 신경 쓰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국회에서도 이제 또 한국노총에서 이제 엄청 국회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끝으로 이제 원래 이 뭐 사실 대표 발의는 이제 뭐 정의당이 했던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정의당의 힘만으로 통과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유가족 분들이나 시민사회 노동운동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었는데 어제도 이제 의총 과정에서 이 의총장 앞에서 뭐 저희 강은미 의원도 있었지만 뭐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어머니라든가 이한비 PD 아버님이라든가 이런 유가족 분들도 쭉 다 의총장 앞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호소드리고 하면서 그리고 뭐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뭔가 보도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는 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뭐 국회에서는 뭐 유감스럽게도 거대 양당의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결정해놓고 총선 직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좀 바꾸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그리고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또 중소기업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포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은 뭐 20여 년 전에 저희가 주 5일제 근무할 때도 뭐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때 논란 엄청 컸었죠, 그때. 예. 네, 그때 논란은 더 훨씬 심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뭐 그런 상황을 기억해 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인권, 사람의 생명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지체돼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게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끼임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사고가 발생한 두 곳 모두 제대로 된 안전 장치가 없었다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보도를 보면 그래서 현장이 패닉 상태다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과도한 공포 조장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그 현실적인 반론들, 그러니까 각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뭐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네. 뭐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 법이 제대로 작은 기업들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재무적 지원을 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하느냐. 단순히 작은 기업들한테 책임을 그냥 부과하는 하고 규제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관련 인력들이 좀 양성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예인가.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이 현장 관리나 뭐 이런 그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예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당이나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예산은 매년 그대로 수준으로 하고 이제 그냥 유예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2년 후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그 여권이 그 제안했다라고 하는 수용했다라고 하는 안이 민주당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였는데 네네. 그걸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네. 기능에 있어서도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교육에 집중한다. 이런 안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산안청 같은 경우는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당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정의당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낸 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말미여서 그 정부 말미에 그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중간에 유예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산안청에서 핵심이 사실은 지금도 뭐 관련된 본부 성격들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좀 더 힘을 받으려면 단순히 중앙 부처에 있는 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말씀하신 대로 조사 인력이 동반돼야 되는데 조사 인력이 동반돼야 되는 것과 이제 단순 예방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는 조직의 규모나 어쨌든 실효성에서 차이가 좀 크다고 보고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안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어느 정도 비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이게 같이 이 뭐 중첩법을 반대했던 당이 아니라 찬성했던 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네. 아마 전당원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제 문제를 네.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 회부하면 결국은 병립형 회기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거의 모든 어떤 그 전망인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국회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묻자라고 해서 작년에 공론화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병립형은 40%였고요. 더 높은 비례성을 가진 제도 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가 52%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권역별이냐 전국 단위냐도 전국 단위가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 공론 과정에서. 네. 이런 국회가 예산을 들인 과정 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수용하지 않고 다른 결론을 치닫는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다른 결론이 민주당이 택했던 당론 혹은 대선 공약이랑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결정은 정치 철학보다는 좀 짧은 시기에 당리당략에 의존한 네. 판단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만약에 정말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선거 연합 정쟁인 녹색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저희는 사실 뭐 어떠한 선거 제도이든 간에 네. 현재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지율을 높이고 시민분들한테 설득력을 더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고요. 예. 선거제도 자체는 지금 그 저희의 총선 전략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대의민주주의나 다당제 민주주의, 뭐 다양성 이 모든 점에 봤을 때 퇴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퇴행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우려가 깊은 거죠. 그나저나 그 다른 신당들 그러니까 특히 그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네. 그러니까 활로를 모색을 했던 소수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네네네.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이 소수 정당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3당 이하는 언제나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1당이 조금 더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적어도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들 때나 안 만들 때나 뭐 한두 석 차이였거든요. 피해를 본 건 그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랑 이제 열린민주당 그리고 네. 정의당이 피해자였는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 1등할 자신이 있더던가 나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요? 민주당 아니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저는 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1당을 자신하니까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민의힘도 1당을 자신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의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재 선거 제도가 네. 양당 크게 보면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지만 초선거구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더 자세히 뜯어보면 네. 1당이 더 훨씬 이득을 많이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당이 되게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비례성 높은 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위험을 리스크를 해제하는 방법일 텐데 우리나라의 2당이 될 거라는 가능성들을 늘 배제하고 이렇게 좀 전부 아니면 all or nothing의 전략을 많이 택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비례대표가 되면 2년만 하고 이제 물러나고 다음 순번 후보자한테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넘기는 방안인데 네네네. 그 뒤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아, 네, 네. 위원장님 배부르십니까? 아니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 저희는 사실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계속 토론했던 과제였어요. 네,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는 뭐 2016년에 이걸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학자분들이 저희 내부의 혁신 방안으로 한 번씩 얘기를 하셨던 얘기거든요. 정치학자들이? 네네네. 뭐 가끔 나오시는 김은철 교수님 이런 분들도 다 얘기하셨던 것들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고 시민 여론조사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ARS 시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51대 49인가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요? 찬성이 51로 나왔었습니다. 유권자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희 당원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 토론해 볼 만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러면 장애영 의원 같은 이렇게 이제 뭔가 강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당내에서 모든 의견에 있어서 저희가 그 아까 했지만 시민 여론조사도 50대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내 여론도 갈렸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저희 전국위원회라는 최종적 대의 기구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때 장애영 의원이 반대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노동 전문가를 저희가 왔어요. 네. 그래서 비례를 하는데,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를 4년을 못 합니다. 2년밖에 못 하잖아요. 아, 상임위를 2년마다 한 번씩 갈긴 갈죠. 예, 예. 네, 그렇다 보면, 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그럼 갑자기, 그 다음에 문체위로 가거나, 뭐 행안위로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국방위로 가거나 노동 전문가로 데려왔는데 국방위 가고 이러면 사실 이것도 알겠습니다. 뭐 크게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있었고 미국은 또 하원 자체가 2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시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부르시냐고 여쭤본 게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배부르시냐고 여쭤본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 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아무튼, 확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정리라면. 아니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실험이다. 라고. 예를 들면, 연구한 당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